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직접 만든 라이브러리를 컴포저의 오토로드 기능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로딩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저는 새로운 라이브러리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new 파일 다음에 greeting 실용적이지 않은 예제가 될 겁니다. english.hi.php라는 파일을 만들게요. 그러면 greeting 밑에 en 밑에 hi.php라는 파일이 생성이 됐고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하고 이 클래스의 namespace는 greeting 역슬래시 en으로 하고요. 클래스의 이름은 hi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클래스는 constructor로 hi를 출력합니다. 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얘를 실행시키려면 뭐 new hi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잘 작동하는지 한번 볼까요? greeting en hi.php hi가 잘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 hi를 여기서 호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컴포저 앱이라는 저 디렉토리에 main.php라는 파일을 하나 만들고 여기에서 실행되도록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use를 통해서 우리가 쓰고 싶은 거, greeting namespace에 en이라는 서브 namespace에 hi라고 하는 클래스를 쓰겠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밑에다가 이렇게 하면 동작을 해야죠. 자, 봅시다. main.php라고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hi라고 하는 클래스를 찾을 수 없다라고 나오죠.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require once dir 그리고 greeting en hi.php 라고 한 다음에 그리고 실행을 시켜보면 보시는 것처럼 hi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직접 require를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이제 오토로딩 하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하겠죠. 클래스가 많아졌을 경우에는 그때 우리가 컴포저가 갖고 있는 오토로딩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요? 자, 일단은 컴포저를 로딩을 해보겠습니다. require dir vendor autoload.php 라고 이렇게 하고 일단 실행. 에러가 당연히 나오죠. 왜냐하면 우리가 만든 이 hi라고 하는 클래스는 컴포저를 통해서 현재 그 관리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컴포저.json 파일을 열고 그리고 컴포저의 홈페이지로 가서 다큐멘테이션으로 간 다음에 여기에서 베이직 유세지에서 제일 끝에 오토로딩이라는 걸로 가보면 우리가 오토로딩에 컴포저를 이용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코드를 카피해서 이 JSON 파일에서 컴포저 JSON 파일에서 붙여넣기를 하고요. 그리고 psr4는 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namespace는 greeting이죠. 그래서 저는 greeting이라고 하고 그리고 컴포저의 우리의 그 요 greeting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가 옮길까요? sic라는 폴더 밑으로 옮기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럼 greeting은 sic 밑에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여기에다가 sic라고만 적어주시고 그리고 greeting이라고 하는 걸 한 다음에 이렇게 하게 되면 컴포저는
greeting이라는 네임스페이스가 나타나게 되면 컴포저가 우리 대신에 sic 디렉토리 밑에 있는 greeting이라는 디렉토리 밑에서 네임스페이스의 이름을 이용해서 필요한 우리가 직접 만든 라이브러리를 로딩해 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 했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컴포저에게 우리가 오토로드 정보를 변경했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자, 그때 사용하는 명령이 컴포저 install이라는 명령입니다. 이 install이란 명령을 했을 때 여기 있는 이 컴포저의 파일들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현재 그 버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파일이 바뀌면 여기 컬러가 바뀔 거예요. 자, 엔터를 쳐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파일 중에서 autoload.psr4와 autoload.static.php라는 파일이 바뀌었습니다. 자, 여기 들어가 보면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방금 사용한 greeting이라는 정보를 이제 컴포저가 내부적으로 이해하는 상태가 됐고 psr4라고 하는 네임스페이스에 대한 이쪽의 라이브러리에 들어가 봐도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모노로그나 이러한 것들과 함께 greeting이라고 하는 우리 자신의 라이브러리를 컴포저가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base dir 밑에 있는 sic greeting에서 greeting이라는 네임스페이스에 해당되는 라이브러리를 오토로딩 한다라고 하는 정보가 미리 사전에 등록이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제가 main이라고 하는 이 파일을 한번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php main.php를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하이가 잘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sic라는 저 디렉토리를 리네임으로 소스로 바꾸고 그리고 컴포저 JSON에서 greeting이라는 네임스페이스는 소스에서 찾는다 라고 해준 다음에 컴포저 install 명령을 다시 실행시키면 main.php가 여전히 잘 동작하게 됩니다. main.php는 어떠한 수정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렇게 우리가 컴포저를 이용해서 우리의 소스코드를 관리하면 뭐랄까요? 소스코드가 그 필요한 클래스가 어디에 있는가 라는 것을 추적하는 것이 훨씬 더 통합적이고 일관된 방법을 통해서 관리할 수 있다는 굉장히 중요한 효과가 생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로딩한 이 밴더에 들어가 보면 모노로그가 있는데 모노로그도 컴포저를 통해서 만들어진 도구이기 때문에 composer.json 파일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자, 이렇게 autoload라고 하는 것이 있고 psr4로 모노로그라는 네임스페이스는 sic 밑에 모노로그를 찾는다 라고 되어 있고 여기 있는 sic 밑에 있는 모노로그 요 디렉토리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지금 자신의 프로젝트를 위해서 이 composer.json 파일을 여러분이 이렇게 지정을 했지만 나중에 이것을 다른 사람도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라이브러리로 공개를 하고자 할 때는 이 상태 그대로 여러분이 패키징해서 공유를 하면 다른 사람들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컴포저를 이용해서 우리의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방법도 살펴봤습니다.